일단은 1인실 병실이 부족하다면 2인실, 3인실 입원했을 때 첫날부터 73만원. 네 개의 보험회사 삼성, 농협, 흥국, 한화 이렇게 네 개에 중복해서 73만원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꿀팁 유튜브 영상에 올려드렸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 네 개 회사 보험료 부담대, 그래서 한 상품으로 1인실, 2, 3인실 거기다가 간병인까지 모아서 보험료 3만원대로 가입이 가능한 찐 통합 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깜짝 특별 한도예요. 두 마리 토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마지막 라스트 기회. 그래서 상급 종합병원 1인실 60만원, 9월달부터는 6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축소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종합병원 2인실, 3인실 5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한도가 올라갔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네요. 자, 여기 보시면 더 건강보험 베이직이에요. 2, 3인시 입원비와 회당 수술비, 그래서 입원시에 1인시 60만원, 2, 3인시 20만원 이렇게 가입을 하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1인시 일단 종합병원 첫날부터 30일까지 20년 갱신, 그래서 30만원, 그 다음에 1인시 30만원, 합이 60만원, 그래서 종합병원 입원시에 2, 3인시 20만원, 상급 종합병원 5만원, 합이 상급 종합병원의 입원시에 25만원, 상급 종합병원은 전국에 47곳, 500병동 이상 유치하고 있는 곳이 상급 종합병원, 대학병원이고요. 그리고 종합병원은 전국에 333곳, 300병동 이상 입원을 갖추고 있는 곳, 여기가 2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자, 수술비예요. 모든 병원 수술시에 수술 회당 500만원, 질병 수술비 특정 질병 제외, 백내장, 대장용종 제외된 재수술비가 100만원. 그래서 여기 밑에 깨알 같은 글씨 보시면 50세 기준으로 20년 나, 네, 기준으로 하면 보험료 남자 31,000원, 여성 32,000원으로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이뿐만 아니에요. 모든 병원에 대해서 보장이 되는데요. 다음은 더 간병보험. 일단은 아까 전에는 위에서는 입원비와 수술비 플랜이에요. 3만원대 초반. 이번에는 2인실과 3인실, 거기다가 요즘에 핫 이슈가 있는 간병인까지 같이 넣으면 보험료가 얼마나 구성이 되는지 저 보험안과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보험료는요, 여기 보시면 남성은 33,000원, 여성은 41,000원으로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돼요. 여성분들이 간병인 같은 경우는 많이 입원하고 보험 청구가 많기 때문에 보험료가 남성보다 보험료가 조금 더 비싸다는 거. 자, 2, 3인시 입원시에는 간병인 지원 같이 해요. 그래서 1인시 60만원, 그 다음에 종합병원 20만원, 상급 종합병원 5만원, 합산해서 25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자, 이제부터 한화생명에서 8월 15일부터 간병인 지원, 요양병원 제외 모든 병원이 15만원 같이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거 외에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기존에 처음에 3만원이었다가 5만원이었다가 지금은 7만원까지 8월 말일까지 한시적으로 한도를 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병인 요양병원 제외된 모든 병원은 15만원, 요양병원은 7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누적 한도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상급 종합병원, 종합병원인데요, 1인시 같은 경우는 20, 40, 합산 60까지 보장이 됐죠. 지금은 40, 30, 70까지 가입이 돼요. 그래서 기존에 60만원 있으면 10만원만 더 넣을 수가 있다, 10만원. 그런데 10만원 때문에 보험료, 최소 보험료 2만원, 3만원 넣지 마시자고요. 그래서 1인시 기존에 가입하신 분들은 솔직히 추가로 가입할 의미가 없다. 자, 2, 3인시 기존에는 5만원 있다가 지금은 25만원까지, 인별 25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종합병원도 기존에 5만원이었다가 지금 20만원, 그래서 25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간병인도 기존에 뭐 10만원, 10만원, 20만원 이렇게 5만원, 5만원 그래서 지금 일단 병실, 모든 병실, 전 병실이 10만원, 10만원, 20만원까지 되고 그 다음 종합병원은 5만원, 5만원, 5만원까지 똑같다는 거. 자, 간병인 지원일당 요양병원의 15만원이 15만원 똑같은데요. 우리 요양병원 일단은 14일까지 판매가 되었던 건 3만원까지만 가입이 됐다가 15일부터 31일까지는 4만원 올라간 7만원까지 7만원까지 8월 31일까지 요양병원 7만원까지 한도가 올라갔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화생명 같은 경우는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유병자 뭐 325, 325로 가입이 돼요. 335나 345, 355가 아니고 표준체가 아니고 유병자고 3개월 이내에 입원, 수술, 그리고 재진단, 재검사 이런 것만 고지사항이고요. 2년 이내는 입원, 수술이에요. 재앙절기에 포함. 그 다음에 5년은 5년 이내에 6대 질환이죠. 협심증, 심근경색, 암, 뇌경색, 강경화, 심장판마, 투석 중인 이런 6가지만 고지하고 이런 내용만 없으면 전부 다 가입하는데 문제 없다는 거. 마지막으로는 이제 간병인 때문에 간병인 특이한 때문에 노인 장교양 등급 신청 중이거나 수급자이십니까? 요거는 아니오면 모두 다 가입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